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지수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서준입니다. 오늘 강의는 중국과 한국 간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 맞짱 뜰 것이 불가피하다 이거야. 중국을 뭐라고요? 짱꼴라. 한국의 언어인 산스크리트도 모르는 하등의 문화를 가진 중국을 빗대서 짱꼴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스크리트를 쓰는 우리 동이족, 여기는 한족이죠. 여기는 중국은 한족, 우리는 동이족입니다. 자, 이 한족 대 동이족 간에 한판 승부를 하는데 짱꼴라 우리는 어때요? 왜 짱꼴라라고 했어요? 우리 산스크리트어를 쓰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중국 사람 짱꼴라. 우리는 사투리가 우리 왕이 쓰는 언어, 상위층 언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투리로 뭐예요? 쌀을 살 이렇게 쓰고 우리가 뭐 암으로 이런 거 다 우리 그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 한국 한족 대 동이족 짱꼴라와 사투리 간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합니다. 한판 승부했던 그동안 내력을 한 번 더 보죠. 자, 왜 사투리와 짱꼴라 간의 한판 승부를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본래 중국의 본토에 우리가 바이칼호수 근처에서부터 저 천산 히말라야 그 산까지 남북으로 5마일리, 동서로 2마일리가 우리 환국, 그러니까 즉 한국의 12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으로는 어때요? 수메르 제국을 일으켜서 서양 문화와 종교와 정치경제의 기반이던 메스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죠. 수메리인 중에서 누가 있어요? 아브람. 아브람은 누구예요? 예수의 선조이죠. 그러면은 이슬람교, 기독교, 그런 유대교의 근본이 됐던 것이 수메리입니다. 우리 동이족입니다. 또 어때요? 동쪽으로는 배달 신식을 보내갖고 어때요? 동쪽을 다스리겠죠. 또 저 알라스카를 넘어갖고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 우리 동이족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짱꼴라와 사투리 간에 한판 맞짱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그럼 맞짱이 있던 증거를 한번 대보죠. 처음에 그러면 BC 2700년경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검은 것이로 그냥 씁시다. 여러분들 치우천왕, 그러니까 전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을 먼저 쓰는 게 좋았을 뿐 했네. 우리 자존심 있으니까 한국을 먼저 씁시다. 이걸 바꿔갖고 한국과 중국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 동생뻘입니다. 아우예, 아우. 자, 한판 승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인전 이쪽은 한국이고 동이족이고 이쪽은 중국 한족이고 중국이죠? 여기는 한국이죠? 자, 한판 승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동이족이 얼마나 우세했냐면 옛날에 인전 신하들 뭐 유럽의 신하든 전 세계의 신하를 보면은 하나님 사상도 나오고 태양신 사상도 나오고 어떤 그 우주에서 저기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 지구를 어떤 설계를 했다 아니면 지구를 태생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 보십시오. 우리가
동이족이 옛날에 신선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선도. 그 중국의 노자사상 보면 신선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거에서요. 화양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 신선도에서는 정신의 세계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치우천왕을 만나기 위해서 면벽 수양이라고 하나 뭐지? 그 면벽 기도를 해서 도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냐면 음양 오행법. 음양이 뭐예요? 음양이 하나가 이렇게 쭉 나오면은 하나는 요거에 맞춰 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갖고 껴맞춤 딱 맞는 걸 음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의 거성나 음양이 탑 같은 거 쌓는 거. 그다음에 이집트의 피라미, 남미의 피라미, 남극의 피라미, 우리 본토의 피라미드가 이런 원리. 또 천문을 알기 때문에 방향을 잡았죠. 별자리를 아니까. 북극을 향해서 오리온 별자리, 북극성.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다 잡아요. 그 다음에 또 별자리를 아는데 또 뭐를 알아요? 치산치수법을 압니다. 풍수지리학에서 풍수지리가 뭐예요? 바람과 물과 지리를 한다. 풍수지리학에 탈통하니까 이 기가 얼룩 버렸고 어느 방향에서 뭐가 나오고 물질이 어디 나오고 수맥 잡잖아요. 수맥. 저 깊은 속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까지 다 잡아요. 수맥. 그러다 보니까 뭐 돼요? 택지. 이 뭐 공간. 어떤 건물 질 때 명당자리를 잡을 줄 알아요. 명당.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거성문화가 외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피라미드가 세워진 데는 지기, 그러니까 땅의 에너지가 엄청 나오는 데다 이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동이족에서는 어때요? 명당. 그런데 우리 동이족은 그 나침판 그 팔계 이런 걸 이용해서 오행법 이런 거에 의해서 축성하고 또 탑을 쌓고 피라미드 쌓고 거성문화를 쌓고 치산치수 풍수지리학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랬고 천손의 자손 그랬잖아요. 천손. 얼마나 정신력이 뛰어났으면은 신과도 통해요. 신과도 통해요. 그래서 안 보는 걸 압니다. 점을 쳐도 어때요? 문왕이나 강태웅 같은 사람들은 누가 어디 있는지까지 안 보고 다 알아요. 우리 일관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누가 태어난 것까지 다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동방박사가 늘이 갔죠. 예? 동양에서. 그래서 이 신선도를 배우다 보니까 동이족이 엄청 세요. 축정술 아니면 그 토목기술, 응? 건축이라든지 물길 잡는 거, 뭐 점성술 이런 게 뛰어나니까 중국 지금의 현재 중국 대륙서부터 유럽 지금 우리 한반도까지 다 우리 동이족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동이족의 그 유명한 전쟁의 신, 세계의 전쟁의 신으로 모신 치우가 있었어요. 치우. 치우 천왕이라고 하죠. 이 치우 천왕이 중국의 선조로 본 헌원하고 한판 싸웠죠. 헌원. 이게 BC 몇 년 전이냐면 BC 2700년 전입니다. BC 2700년 전 한번 붙었습니다. 동서전쟁. 동이족과 한족 뭐예요? 어? 사투리 그 아 짱꼴라 간에 한판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은 우리 동이족이 우수한 천문지리석도 다 알다 보니까 어떤 청동기 기술이라 청동
구리 있잖아요. 구리를 캐내고 재련시키고 쇠를 캐내고 재련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기술을 철기시대를 연 분입니다. 거기다가 신설도를 닦다 보니까 별자리, 천문학, 풍수지리학, 치산치수 이런 게 뛰어납니다. 치우천왕과 헌원도 사실은 소전의 우리 단군 밑에 있던 정승 소전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같은 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적에서 나온 건데 헌원이 저기 우리 12대 중에서 한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짱꼴라 선조가 됐는데 치우천왕은 어때요? 우리 동이족의 14대 당군입니다. 14대 당군이에요. 배달국에. 그러니까 한판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 본토 뭐 양쯔강 항하강 뭐 이 일대를 전체에 막 쓸고 다녔어요. 그거를 뭐냐면 탕록대전이라고 합니다. 탕록대전. 10년간 근 10년간 뭐냐면 73번에 치우천왕이 이끈 우리 그 배달국의 연합군과 헌원이 이끈 저기 한족의 연합군이 73번을 막 전쟁을 했습니다. 짱꼴라하고 우리 사투리하고 동이죽과 한죽 간에 대전을 치렀는데 73전 73승 전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이죽에서 시작됐지만 한족의 독립을 운동했던 중국의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헌원과 치우천왕 우리 14대 당군님이 치우천왕과 싸워갖고 73전 73적 우리가 이겼어요. 게임이 안 돼요. 네, 우리가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나니까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동이족과 한족이 한번 붙은 겁니다. 또 붙은 게 있죠? 또 이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가 전 을지문덕과 강식장군. 자, 우리 쪽은 을지문덕과 강식 장군. 또 이쪽은 뭐예요? 응? 수양제가, 수문제. 수나라가 네 차례 공격을 했어요. 이때, 을지문덕 꾀임에 빠져갖고 유명한 살수대첩이 나왔을 때 수나라 우중문이 나오죠. 우중문. 우중문 장군이 정해군 30만 5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수대첩 612년 살수대첩에서 정확하게 30만 5천에서 30만 2,300명이 싹쓸이 당했어요. 엄청나잖아요. 강식 장군이요? 요동성 성주이고 고구려의 대장군인 강식 장군이 수나라 황제가 백만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때 그 강식 장군이 뭐냐면 요동성 성주도 겸했어요. 대장군이면서. 그때 양만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어린 장수들을 한 만 명을 보내갖고 저기 백만 명 수양제가 끌고 온 백만대군을 좀 도화할 때, 강을 도화할 때 좀 막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 명이 가서 백만 명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싸우다가 그래도 열심히 싸웠지만은 양만춘 장군이 어린 투구를 뺏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강희식 장군이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수나라에서도 부장들이 옵니다. 건너오냐고 애를 썼잖아. 그럼 병사들이 좀 쉴 틈을 줘야 되잖아요. 때문에 잠시 그러니까 거기서 제의한 것이 뭐냐면 양만춘의 그 투구를 갖고 와서
오, 하. 그런가? 고려 병사들아, 여기 간과 우리 병사도 좀 쉴 겸 구경거리겠구만. 재미도 볼 겸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이 투구를 누가 와서 뺏어가 봐라. 일절만 붙잡이가 군사들 앞에서 병사들은 쉬고 영거리를 하자. 그게 누구냐면 수나라 선봉장인. 선봉장이 뭐예요? 백만대군의 선봉장이라고 하면 최고 백만대군의 최고 잘 싸운 사람입니다. 맥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맥. 얘 뭐냐면 부장입니다. 부장. 부장들이 한 두 명 정도 있어요. 부장들도 선봉장의 부장이라면 엄청난 전력, 전투력을 가진 장군입니다. 이 부장이에요. 부장이 와서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만춘이가. 양만춘 장군이 화가 나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강유식 장군이 너희들은 좀 쉬어 있어라. 만 명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쪽 수나라에서는 당황하죠? 그때 강유식 장군이 80이 넘었습니다. 아니 고구려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수염이 허옇게 난 누구를 내보냈느냐 이거야. 고구려엔 사람이 그러니까 강유식 장군이 한 말. 강유식 장군이 어때요? 그 위로 하면 강태공 우리 그 추천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강유식 장군이 뭐예요? 손잡벌 되는 니놈들을 내가 이렇게 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전쟁터니 어떡하냐? 왜 그렇게 놀라느냐? 손주벌도 넘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만 전쟁터니 어쩌겠느냐? 붙자 그랬고 딱딱딱 붙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맥장군이 어때요? 아, 내 저기 부장이 뭐 티벳이나 아니면 그 베트남이나 저쪽 러시아 쪽을 칠 때 적장 몇 명을 막 쓰러뜨리고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저렇게 쉽게 죽나? 늙은이한테?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갖고 또 부장 하나를 더 보내봤어. 근데 그 부장도 그냥 강유식 장군한테 저기 젊은 사람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몇 번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백만대군이 그거 보고 놀란 거야. 만 명 앞에서 우리나라는 만 명, 우리 동해군 만 명, 그쪽 수나라는 백만대군. 그러니까 수양제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씨, 저 누구냐,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밝혔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고구려의 대장군이다. 요동성 성주인 강희신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 아, 이름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백만대군이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이 만 명, 그 앞에선 노인네 강희식 대장군 한 명 때문에 백만대군이 쫄았어. 바짝 쫄았어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봉장인 맥장군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왜? 기가 너무 꺾여갖고 백만대군이 기가 죽겠다. 백만대군의 최고자 싸우는 선봉장인 맥장군이 직접 나가겠다. 내가 그래서 저 늙은이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맥장군 대 강희식 장군이 진짜 붙었습니다. 우리는 강희식 장군이죠. 대장군. 여기는 맥장군 선봉장이고. 그래갖고 맥장군이 나가서 그때 맥장군도 좀 늙었죠. 수염이 좀 흰 수염이 좀 날 때니까. 나갔는데 야 이 늙은이야 내가 백만대군의 선봉장인데 내 부장들을 죽여갖고 나를 뭐야 창피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욕보였다 너. 그러니까 강희식 장군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낸 부장들은 어린애니까 내가 한번 갖고 놀아본 건데 내 눈은 내가 그럴 시간이 없다. 하고 그런 여유 줄 필요도 없다 하고서 단칼에 목을 떡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백만대군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하의 백만대군인 수나라야 손봉장 맥장군이 강희식 80대 노인 허연 노인한테 한 칼에 가버렸으니 왜요? 우리 고구려 아니 우리 동이족은 뭐예요? 신선도를 수용하면서 뭐예요? 무예와 병법과 지혜와 천문학 이런 데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80대에서도 어떻게 해요?
전 정신수련가 아니라 건강하신 거예요. 강시장군한테 놀래갖고 수나라가 기춘기춘하니까 양만춘하고 저기 거란 부족하고 이때다 하고서야 활을 쏘고 확 달라붙으니까 백만대가 막 후퇴한 거야. 그러니까 강시장군이 뭐라고요? 투구를 주면서 지금 잠깐 놀래라고 그랬으니까 어? 백만대군 이제 그래도 나 요동성으로 가 있을 때니까 조금 밀다가 얼른 후퇴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만춘이가 어떻게 해요? 투구를 찾았죠? 강시장군이 찾아줬죠?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수양제가 정비를 하고 요동성으로 갔습니다. 요동성 성주가 누구예요? 강식 대장군이에요. 근데 강식 대장군이 딱 버틴데 10만 난데 100만 대군이 수양제가 둘러싼 거야. 정예군이. 그러니까 일반 보급부대 뺀 겁니다. 정예군이 100만 군대가 요동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1, 2, 3차를 나눠갖고 선두가 막 치고 지치고 돌아오면 두 번째가 계속 치고 그러면 어때요? 전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1군, 선봉장, 그리고 중군, 중간, 후군, 세 번째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가서 이 성을, 여기 이제 우리 강희식 장군이 여기서 성 이렇게 맡았다면 여기서 막 쳐요. 공성장비로. 그러다가 물러서면 이쪽 쪽이 또 들어가. 그러면 또 물러서면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계속 돌려치니까, 이 요동성에서는 쉴 틈이 없어요. 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100만 대군이면 10배가 아닙니까? 10배. 10배 대군이 요동성을 계속 돌려가면서 두들겨 패고 막 폭격을 해제키는데, 우리 동해죽이 얼마나 오세요? 그걸 다 막아냈습니다. 근데 막는데 물자로 떨어지고, 어?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야, 안 되겠다. 수양제가, 응? 한꺼번에, 한 번에 한번 쳐보라. 그리고 한 번에 치려고 할 때, 먹을 것도 없는 걸 탁 통원해갖고, 그때 뭐,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백성들이 죽은 시체 다리 잘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굶주린 상태에서도, 강희식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 노인네가 몸을 바쳐갖고 어떻게요? 그 불길 속에서 뭉칩니다. 이놈들아 열심히 싸우라고. 이놈들아 막 싸우라고. 그랬더니 우리 10만 군이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수양제가 이 100만 명 갖고 강희식 장군을 하나로 못 당한다 이거야.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누가 문제? 강희식 장군이 문제다 이거. 강희식 장군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유명하죠. 우중문이가 야 여기만 치다가는 안 되 뭐 한 성만 치다면 안 되겠다 해갖고 수양제가 네 차례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번 저기 수나라에서 우리의 원정 전쟁을 왔어요. 근데 정예군을 우중문한테 30만 5천 명을 줬습니다. 30만 5천 명. 그래서 우리 도성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우리 강희식 장군도 대단하지만 을지문덕 장군도 최고예요. 머리 쓰는 것이. 왜? 우리나라는 그 정신세계나 이 수양이나 무예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국가에서 이렇게 상상도 못할 그런 수양에서 을지문덕이 35만 대군 우중문이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졌다 항복한다 그러면서 계속 치면서 도성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우중문이가 이기는 자로 계속 왔어요. 우중문이한테 뭐라 했어요?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나중에 편지 보내는 것은 당신은 어? 전략전술이나 이런 거에서 하늘을 놀라겠고 땅을 놀라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승리하면서 우리 도성까지 왔으니 만족하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중문은 기분은 좋은데 진짜 먹을 게 없어. 비도 오고
추워 죽겠어.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뒤에서 청청강이죠. 지금 살수에서 문을 가둬놨다가 쳐갖고 뭐 그동안 다 죽은 사람이었지만 30만 2,3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30만 5천 명이었는데 사는 것은 2,700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강희식 장군과 을지문덕 지략에서 수양제와 우중문 이게 박살이 났죠. 그것도 응? 정예군 100만 대군 대 요동성 성주 어? 10만 대군 또 전체 300만 대군 끌고 왔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 합쳐봤자 10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수양제가 돌아와서 4차 전쟁에서 다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고구려를 없애야 되는데 왜? 고구려는 우리 그 어? 역사상 보면 자기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싶은 거야. 자기가 천자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우리가 천손의 자손인데 우리가 역사가 더 좋으니까 우리 역사가 분명하고 자기들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깨졌습니다. 치우천왕 후회드립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이렇게 중국 한족하고 우리 동이족하고 피연찮게 이렇게 계속 싸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개소문. 여기 양만춘 있죠? 이때 강희식 장군. 강희식 장군을 이렇게 아버지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세민이 나왔어요. 이세민. 616년에서 이세민이가 649년. 자, 왜 강희식 장군 밑에 이게 누구냐면 양만춘이가 강희식 장군 밑에서 한번 싸워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연계소문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안시성 성주에 있었어요. 안시성. 그리고 연계소문은 을지문덕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을지문덕과 강희식 장군의 관계가 연계소문과 양만춘 장군의 관계하고 좀 비슷해요. 좀 서로 다 존중하면서 보강해주면서 뭐라고 할까 계급은 약간 이쪽이 높아요. 계급적으로. 그런데 서로 다 동등하게 예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누구냐? 수나라가 우리나라 을지문덕과 강희식 장군한테 박살나니까 그 틈을 노려갖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우리나라에 원정 왔을 때. 그때 연계소문이가 연계소문 이세민하고 친구같이 지냈어요. 연계소문이 뛰어나니까. 연계소문이 누굽니까? 그 저기가 을지문덕과 강희식이 존중했던 연태조예요. 을지문덕과 강희식 위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 신선도에 이 하늘과 통한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석가모니와 어떤 공자만큼 지식이 많은 분이 연태조예요. 그분이 신에 나서 신둥이라고 했어요. 신둥이. 개소문이라고 당시에 된 거예요. 개소문. 신둥이가. 근데 연계소문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 일관이 딱 보니까 연계소문이가 왕을 치게 생겼더라. 죽여라 그랬는데 도망가서 결국 간 것이 어디냐면 신라의 김유신하고 만났고 화랑도를 익혔어요. 화랑도. 낭도했었죠. 근데 거기서 전 김유신과의 관계가 전 그 누이가 좋아했기 때문에 삐딱해져갖고 도망오다가 당나라 가서 이세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세민보다 연계소문은 우리 동이족인 어느 분이 인심을 얻고 있었어. 그분이 황제가 되려고 할 때 연계소문이 주군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주군을 이세민이가
우리 길에 와라. 오면 내가 황제 만들어줄게 하고 꿰어갖고 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완전 신선도의 대장인 조이 선원이라는 게 있어요. 조이. 이 조이 선원의 대장인 조실 어른이 그때 90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900살.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동이 중에서 서양 문명이 퍼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900살씩 살았던 이런 전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증거를 내놨지만,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수메르 제국이 어디서 왔어요? 동이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실이 900살인데 벌써 전 연계소면에 살고 가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데려와서 백두산 근처 배달신시죠. 거기서 조이선에 입문했고 다시 수양해라. 화랑도보다 더 고난도다. 고난도의 정신수양. 정신세계. 우리가 전 정신이 어떤 단전호흡을 하거나 수양을 하면은 고도로 발달되면은 이런 초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초인적인 인간을 발휘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눈 감고 보여요. 그게 인도에도 그게 나오는데, 인도도 우리 동의 중에 간 겁니다. 수양하다 보면 제2의 눈 그래갖고 여기다 그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소문이 화랑도에서도 우수한 성적이지만 조이 수업에도 너무나 우수해갖고 조이 대장이 됐습니다. 조실원이 대장을 시켜준 거예요. 왜? 천문, 지리, 그 다음에 뭐예요? 풍수, 그 다음에 뭐예요? 평법, 이런 거, 무예, 다 뛰어나니까. 그래서 내보내갖고 결국 고구려에 망리지를 만들어줬어요. 연계소문이 이렇게 강합니다. 연계소문하고 이세민하고 이게 당태종이잖아요. 탕태종하고 한판 붙습니다. 안시성 와서 붙는데 나중에 안시성 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토산을 쌓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성이 있다가 하면은 성과 비슷한 이렇게 흙으로 여기 비슷하게 토성 흙으로 성을 쌓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연계순과 양만춘이 무너뜨리죠.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통일족의 지혜입니다. 무너뜨리고 바로 연계소문이 공격할 때 양만춘 장군이 공격해요. 우리나라가 또 뭐예요? 활을 잘 쓰고 말을 잘 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양만춘 장군이 가서 이세미 눈을 딱 맞췄어. 한눈을. 그러니까 이세미가 뽑아서 자기 눈을 먹으면서 내가 연계소문한테 빚을 많이 졌다 하고 어떻게 이 적국에 와서 내 시체를 버릴 수가 있냐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을지문덕과 강식장군도 그때 수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우리가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영양왕한테 뭐냐면 중국을 쳐버리자. 저렇게 맨날 쳐들어오는데 가만두냐. 그때 우리 왕이 오케이만 했으면 중국은 또 없어졌습니다. 추천한 때도 헌원을 73전 73승 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죠. 사형시켜버리죠. 73번이나 대들었는데. 근데도 살려줘갖고 결국 나중에 군현홍수 때도 도와줬잖아요. 우리가. 이때도 어때요? 물론 내부적인 사정도 있지만은 전쟁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때 을지문도 그래서 분해갖고 돌아가시고 강희장군 단식투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연계소문이 봤어요. 그런데 연계소문과 양만춘이 이세민을 눈깔 한쪽 빼놓고 공격해 들어가니까 어때요? 지금 말장성 근처까지 끝까지 쳐들어왔어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정을 많이 베풀어요. 적을 궁지 끝까지 몰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그래요. 그래도 한판 승에서 이세민이가 어때요? 박살났죠. 나는 숫자상으로 다 분리했어요.
중국을 한 나라가 통합하고 그 인구하고 물자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봐요. 치우천왕 때도 그렇고, 치우천왕 때는 일단 우리가 유리했죠. 그런 면에서는. 이때 고구려 때 수나라하고 강희식장 을지문덕 싸울 때도 그랬죠. 당태종인 이세민하고 연개손 양만춘장인 싸울 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기가 막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무기 갖고 싸운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지략. 수양하잖아요. 병법. 그 다음에 정신력. 또 지형짐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거에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대지형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왜 무너졌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연개소문이 죽자 신라가 신라의 김춘추가 연개소문이 와갖고 백제가 자꾸 괴롭히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연개소문이가 아니 거기도 우리 어떻게 보면 형제국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춘추가 삐져갖고 어디로 가면 당으로 간 거야. 그래서 당 태종한테 가서 물고 황제 우리 도와주시오 백제 좀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세민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백제를 쳐주면 너는 뭘 줄 건가 그랬더니 고구려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무너진 것도 중국 이 저기 뭐야 짱구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신라 때문에. 그럼 결국은 백제의 그 구역까지 하고 고구려 땅은 다 당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온 게 누구예요? 대조요. 자, 대조형이 뭐예요? 발해를 만들었죠? 대조형하고 전 이세민 밑에 내려가면서 낭주에 전 측천무하고 관계가 있다. 측천무. 측천무가 전 중국의 여왕, 황제로서 측천무후라고 해요. 근데 여자 황제인데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분도. 여기에 전 대조왕하고 필이 붙을 설인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설인기도 사실 동이족 여진인가? 이쪽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예를 잘해갖고 당태종이 무예를 잘해갖고 설인기를 무식쟁이를 장군으로 임명해줬더니 결국은 끝까지 우리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대종 대 설인기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대종은 누구예요? 고구려 저기 장군인 인원 대중상 아닙니까? 대중상. 그래 붙었어요. 이때가 698년에서 대지용이 698년에서 719년 대지용이 이제 발해를 건국할 때 이때 붙어갖고 어때요? 대지용이 궁지에 몰렸는데도 결국은 설인기를 이기고서 발해를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또 승리했죠? 짱꼴라 대 우리 사투리가 싸웠는데 결국은 어때요? 동이죽하고 한죽하고 싸웠는데 동이죽이 또 이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불리한 조건에서 그것도 불리한 것도 엄청 불리한 조건에서 나라 잃은 사람인데 대조영이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자 징기스칸이 나옵니다. 징기스칸하고 전 뭐 여기는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싹쓸이 했으니까. 징기스칸이 1116년에서 한 1162년에서 122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내가 그랬잖아요. 몽고는 우리 단군 4대 단군 때 동생인 모구리한 한이 뭐라고 했어요? 칸이라고 했어요. 보내서 몽고를 다스린 것이 몽고의 시원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태무진 징기스칸이 요때 어떻게 했어요? 중국서부터 저 유럽까지 지배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복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동이족 환국의
제국에 있었으니까요. 징기스칸이 정복한다고 주장하는 그 땅이 알렉산더 제국의 4배 알렉산더의 그 다음에 로마가 그렇게 유명하죠. 로마 제국 최강의 뭐 그러는데 로마 제국의 2배 징기스칸이 우리 동이족입니다. 우리 동이족 영토를 수복한 거지 그게 뭐 정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징기스칸이 뭐 사람들이 무식하고 뭐 어쩌다고 뭐 잔인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징기스칸은 그 우리 몽고에다가 뭐를 했냐면 뭐 기독교 뭐 불교 그 무속신앙 이걸 다 포용해 줬어요. 왜? 우리 동이족 신선교회가 다 나갔어. 뭐 종교가 별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근데 신선교회에서 전 세계가 다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사상. 그리고 또 태양, 잉카 문명의 태양제국. 그거를, 몽고에서는 탱글이라고 해요. 탱글이 뭐예요? 탱글탱글하다. 저 유럽에도 태양신을 숭배한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계 문명, 문화, 종교가 다 나온 겁니다. 징기스칸, 어때요? 로마 제국의 두 배, 알렉산더 제국의 네 배, 우리 동이족입니다. 또 이것만 끝나요? 우리가 또 붙었죠? 모택동과 유교 때 말이에요. 마오쩌둥이라죠. 모택동과 우리 우리 전 이승만 시절이죠. 이승만 대통령. 이때는 북한, 우리 남한 했는데 아, 참, 이게 참, 불행하게 돼요. 왜? 우리가 일본 놈이 들어왔을 때 이걸 분할한 것이 러시아가 38선 위, 또 우리 미국이 38선 밑에 하다 보니까 그게 이념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바뀌어갖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통일전쟁이 어쩌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끼리 싸운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싸웠는데 모택동이가 중국에 뭐예요? 28년 동안 투쟁해갖고 결국 중원대륙을 다 잡은 중국의 최고의 산 아닙니까? 그 모택동이가 뭐였냐면 그때 항복한 국민당 군인들이 너무 많아. 100만 명 정도가 넘어요. 대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군인들 항복했는데 이게 자기에는 계륵보다 못하더라. 이거. 계륵이 뭐야? 당날개 먹을 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6.25 때 100만 대군을 무기도 안 주고 꽹과리 치라고 앞에 총 하나 주서 밀고 나고 인해전술 해갖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모택동이가 공식적으로 숙청한 사람은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그때 미국이 만약에 원자탄을 중국에다 떨어뜨렸다면 또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냥 말았어요. 남의 나라라서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지금 최강국인데 우리 남한의 정부를 수립한 어떤 힘이고 북한은 소련이지만은 6.25 때 모택동이 이렇게 붙어갖고 모택동과 우리 남한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애들 엄청 죽었어요. 자 이렇게 피연치 않게 짱꼴라고 우리 사투리하고 동이족과 이렇게 한족 간에 중국과 한국 간에 이렇게 피는 차고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짱꼴라한테 그렇게 밀린 적이 별로 없죠? 중국, 이, 저기, 한족한테. 이래서 우리는 이런 필연적인 역사도 있지만은 언젠간 또 한판 붙여야 됩니다. 그 필연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래 중국이 지금 동국공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영토라든지 역사 위에 다 우리 한국 동이족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에서 유네스코에 세계 유물로 선정된 거 대표적인 거 뭐예요? 만리장성이죠. 자, 만리장성은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굉장한 성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하고, 이걸 어떻게 졌을까? 진짜 외계에서 진 것 같다? 정말 불가사리하다? 뭘 불가사리해요? 그러면 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공역을 치웠다는 것은 뭔가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무서움을 느꼈다는 거죠. 뭔가 두렵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봐요. 왜 1대1 싸우는데 내가 자신 있는데 뭐 이렇게 나무를 잡거나 칼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뭘로 이렇게 감쌀 갑옷이나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 있는데. 형 중국을 싸워도 이기는데. 근데 만리장성으로 중국의 전체를 갑옷을 입고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뭐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만리장성 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바로 만리장성의 공포를 제공해서 만리장성을 딱히 만드는 두려움을 잃게 일어나게 하는 그 말장성 싹해야 그게 누구냐면 우리족입니다. 우리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 무서워갖고 말장성 싼 거예요. 그 중에도 순족이요. 순족인데 너무나 짱꼴라들이 무서우니까 뭐라고 했냐면 말장성 싸면서 뭐냐면 흉노족이라고 했어요. 흉노족. 흉악한 노예 같은 놈. 얼마나, 아니, 흉악한 노예 같은 놈이, 흉악하고 노예 같은 놈이 무섭지 않으면 만리장성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역사가 뭐냐면, 만리장성을 쌓게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도, 중국에서 자꾸 쳐들어오니까 철장성 쌌잖아요. 예? 만리장성은 누가 무섭다? 동이족이 엄청 무서워서. 군족. 우리 쪽이, 내가 했잖아. 신선도에서 무에도 닿고 전략전술하고 풍수지 때 고도 발달한 문명이고 고인돌의 문명, 거성문화가 시작된 우리 동이족입니다. 거기 돌 자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피라미드의 원조가 나와요. 이 큰 바위를 자를 때 이걸 탁탁탁 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멍을 쭉 일렬적으로 뚫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마른 나무를 박습니다. 쐐기를. 물을 부으면 어때요? 나무가 부풀죠? 물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뚝 잘라진 거예요. 자, 요런 지혜, 요런 머리, 기술, 동일족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이족의 음양오행설 있잖아요. 음양오행설. 음양이 뭐예요? 남녀간에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라고 하는데 블록 봐세요. 블록 할 때 이렇게 툭 쳐나온 게 있으면 이게 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는 이걸 받침할 만한 음이 있어요. 응? 그래갖고 음양이 딱 맞으면 어때요? 조화를 이룬다고 하죠. 음양 오행설 그런 것들이 동이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 쌓아갖고 정교한 기술, 또 별을 보고 어떤 각을 잡는 우리 치우천왕 때 진암거, 진암거가 뭐예요? 진암철 그러죠? 자석, 나침반입니다. 그걸로 팔계랑 맞춰갖고 어떤 북쪽을 맞추고 오리온 별자리를 맞추고 뭐 이래갖고 만들다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큰 바위나 돌들을 쪼개서 이런 정교한
현대 중장비도 없는 데서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그들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외계인이다 아니면 종교에서 하나님이다 신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몇만 년여서 축적한 겁니다. 동이족이 지금 뭐 가만히 앉아서 신선처럼 있다고 해서 뭐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환국을 다스릴 환인, 그러니까 단군 정도 지위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냐면, 그 밑에 예수님도 그랬대요. 현자들이 많다고. 석가모니 같은 현자 플러스 공자 플러스가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도 엄청 몇천 세계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별자리 물적.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진암고를 만들었죠. 철기 시대를 열고. 자, 이런 게 번져가 갖고, 어? 전 세계 거성 문화가 돼서, 어? 일부 학계나 아니면 이거를 방송하는 영어권 문화에서 외계인의 흔적 그래갖고 찍는데, 그걸 전부 외계인이 지구상 와서 그 문명, 뛰어난 문명을 전수하거나 그거를 시행했다 그렇게 해요. 저는 웃깁니다. 왜? 그게 뭐 지기가 많이 나오는, 그럼 우리 풍수지리학에 뭐죠? 명당자 잡는 법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기가 많은데 피라미드를 전 세계적으로 세웠는데 그게 뭐 UFO를 띄우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라나? 저는 한참 웃깁니다. 그거는 서양 과학자들이 우리 동양에 점성술이나 천문학이나 풍수지리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외계인, 그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들이 믿고 있는 외계인의 가장 큰 부분이 동이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말량성은 우리 동이족이 무서웠던 거다. 훈족. 근데 이 훈족이 로마 제국이 강성했잖아요. 우리 훈족이 가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거야. 왜? 하, 로마 제국 최고인 줄 알은 이 강군이, 정예군이, 우리 훈족이, 우리 동이족의 특성이 뭐예요? 말 잘 타고 활 잘 쏜다. 말 타고 쏘는 활이 얼마나 강한지, 서양 활은 이렇게 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쓴, 여기다 물숯불을 붙인 걸 거꾸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활 모양이. 거꾸로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돼갖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다시 접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줄을 메요. 그리고 이걸, 땡겨갖고 쏘니까, 서양활은 몇 번만 쏘면은, 탄력이 없어진대. 이거는, 로마군의 갑옷을 다 뚫어버리는 거야. 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말 잘 타고, 활 잘 쏜다고. 제가 또 강의하겠지만, 미국이요? 미국이 독립한 게 독립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영국이 아메리칸 차지하면서 우리 동이족을 다 죽였다고 했죠? 근데 영국에서 세금을 매기니까, 여왕이 거기 지배하니까, 세금이 비싸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세금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정식 부대를 보내온 거예요. 정예군을. 근데 오합지졸 알았던 미국 그 부대들이 한테 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1776년에 독립을 했죠. 독립전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에 큰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우리 동이족입니다. 왜요? 아메리칸 대륙을 우리가 먼저 가서 있었는데 우리 조상인 인디언들이라고 하죠. 인디언들은 뭐예요? 활 잘 타고 말 잘 쓰고 또 어른을 존중하고 지혜를 존중하잖아요. 그게 저기 이스라엘 보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 우리 동이족이 얼마나 효도 사상이 우리 동이족에서 나온 거예요. 장유소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영국이 전 지배권을 가졌지만은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 동이족하고 싸워야 돼요. 인디언하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말 잘 타고 활 잘 쏘니까, 물론 그들은 총을 갖고 우수한 무기, 대포도 갖고 있었지만은, 동이족이 말을 잘 타니까 이걸
같이 싸우기 위해서 말 타면서 총 쏘다 보니까 거기서 전투력이 향상돼갖고 결국 영국의 정예군을 격파해갖고 영국이 그래 이럴 거면 독립하고 캐나다만 냅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 독립은 어때요? 우리 독립 쪽에 역할이 컸죠? 제가 억지 부린다고요?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장성을 싼 게 도입이 무서운데 왜 전 또 한 판 붙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국에서 모시고 있는 지돌 선조라고 하는 태우복희요. 태우복희 태호 복희가 중국을 건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냐? 5600년 전입니다. BC. 응? 5600년 전. 근데 이 사람이 8개. 8개를 만들었고, 이게 태극기의 원조가 된 겁니다. 태극기. 우리 태극기에 있잖아요. 국기가. 이게 태우복희가 자기네 손주래. 아닙니다. 우리 동일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네가 어디냐면, 그때는 배달신씨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그럴 때는 어때요? 동이족이에요. 중국이 태호복희 이상 올라가 역사를 안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태호복희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동이족이 자기들 선조가 돼버리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태호복희가 8개 만들었는데 그게 태극기의 원조가 된 거예요. 중국이 좀 지금 야 태극을 우리가 뺏겼다 그러는데 뺏긴 게 아니에요. 우리 겁니다. 우리가 그 천문지리 뭐 별자리 뭐 태양계 이런 걸 아니까 달력도 나온 게 마야 문명의 2016년까지 달력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동이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국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태호복희도 인류 최초의 시조를 이렇게 보는데 5600년경인데 8개가 우리 태극 근데 결국은 우리 동이족입니다. 어? 또 염제신릉을 볼까요? 두 번째 염제신릉이 섬서강 근처에서 살면서 최초로 인류의 성씨인 강씨성을 득성했어요. 그게 강이에요. 강태공도 요 강태공고 위로 올라가면 치우천왕도 다 강씨입니다. 그런데 염제신릉이 누구냐면 한의학 의학의 신이라고 보고 농사짓는 법에 자기의 최초로 인류 최초의 어떤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염제신릉을 저 봐요 5600년 태호복희하고 염제신릉 때는 한 5300년 전입니다. 5300년 전 5300년 전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염제신릉도 결국은 우리 동이족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재배볍지가 나온 게 어디예요? 고향 가와지볍지입니다. 가와지볍지. 몇 년도에요? 5020년 전. 가와지 볍씨 발견된 게 탄소 측정한 결과 미국에서 나온 것이 5020년경인데 그럼 재배는 이전서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반도가 볍씨 재배에 기준했으니까 염제신농 역시 뭐 농사 이런 법에 뭐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동이족입니다.
한의학을 창조했다고 뭐 저기라고 하는데 강태공이 이자순이에요. 강태공을 동이족이라고 하지 누가 뭐 한족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족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제신농도 우리인데 의학, 한의학을 처음 만들고 농사법이란 책을 써서 그렇지 우리 동유족은 이미 5020년 전에 발견된 건 발견된 거지만 그 전서부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묻혀갖고 그거를 끄집어내고 탄소 측정하니까 5020년 거로 나오더라. 놀랐는데 세계에 깜짝 놀랐는데 그게 재배더라. 자연도 아니고. 연제신농 5300년 전 아닙니까? 자, 이 강씨가 나중에 강태공을 낳고 지금요 베트남이 저기 후손입니다. 그래갖고 베트남의 웅왕이라는 데서 웅왕 왕조가 시작됐는데 이 웅왕 왕조가 2000년간 다스렸어요. 2000년간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우천왕, 태오복희, 염제신농, 강태공, 베트남의 웅왕 왕조 이게 전부 우리 동이족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치우천왕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 14대 우리 단군입니다. 그래갖고 헌원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세 번째 헌원이 누구냐, 헌원. 헌원도 어떻게 보면, 치우천왕과 거의 형제간이에요. 누구냐면, 우리 단군의,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장관의 아들, 정승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 정승의 아들인, 정승인 소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전의 아들이에요. 헌원이. 그래서 헌원을 한족을 다스리라고 보낸 거예요, 사실은. 독립운동해갖고, 우리 치우천왕하고 싸워갖고, 73전, 73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헌원도 얼마나, 우리 그 치우천왕이 뭐, 철기시대도 열고, 뭐, 풍백, 우사, 운사도 다스렸지만, 이 사람도 의복. 그 다음에 수레. 문자. 문자, 우리 문자 갖다 뭐, 저기, 옮겨 썼겠죠? 육식갑자. 자축임료, 갑을 병정, 이렇게 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갖고, 60이면 환갑이 되냐. 이런 거를 헌원이 낸 거예요. 근데, 헌원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소녀경 있잖아요. 소녀경. 소녀경도 헌원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헌원도, 치우천왕보단 못하지만, 치우천왕, 예, 도달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소전의 이 아들이니까 동이족이죠. 아이, 보십시오. 응? 여기서 치우천왕까지, 치우천왕까지 중국에서 모시는 이 힘처럼 모시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동북공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이상 올라가다가는 모두가 우리 동이족한테 밀리거든. 뭐가 밀려? 서열상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고 뭐 동생이라고 하면 다행이에요. 아들뻘 됩니다. 아들뻘 동이족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해 갖고 용서하고 또 그냥 칠 것도 안 치고 그러니까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중국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전 이렇게 내려갖고 여기가 전 태국 베트남 여기 베트남 태국 중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됐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러시아가 있잖아요. 여기 중국이 있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러시아 이쪽으로 넘어가갖고 이제 이렇게 나와갖고 또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은 뭐가 나와요? 일본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삐쭉 나왔고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있는데 잡으십시오. 원래 우리 조선 배달신시국 환국에 보면 여기가 중심되고 바이칼 호수가 있어요. 바이칼 호수 여기 천산까지 남북으로 오말리 그 다음에 이쪽 수메리 지역까지 이쪽으로 이말리를 12제국이 다스렸는데 치우천왕하고 헌원하고 헌원이 독립운동하니까 그것도 우리 독립이지만 싸워 73년 했고 고비사막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지금 중원대륙을 다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한족이잖아요. 한족인데 잡으십시오. 우리 동이족이 지금 중국의 묘족도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 이그루족 있죠? 이그루. 이것도 뭐냐면 우리 형제국이라는 터키족이에요. 터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유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있다가 카자흐스탄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이것도 단군의 자손이라고 해요. 단군. 그러면은 중국은 우리 옛날에 이렇게 우리 땅 이렇게 살 때 여기에 빗살문이나 뭐 저기 청동검이나 이 중심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가 보면은 자 보십시오. 피라미드가 우리 거성문화가 여기서 구석시대 시작돼갖고 청교한 음양오행법 이런 거에서 중국의 군용수도 우리가 처리해 준 거예요. 결국 논리가 났는데 그때가 저기 군용수 때 아닙니까? 세계가 다 물난리가 났어요. 노아의 방주기 그때 나온 겁니다. 2300년에서 2309년까지 그때 중국에 물난리가 나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랬고 우리 단군한테 가갖고 대왕 아니 저기 황제이셔 우리 무익들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인 부르테자를 보내갖고 부르테자도 우수한가 보죠. 오행치 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풍수지리학에 보면은 오행법도 있지만 풍수지리학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가 있고 어디를 뚫으면 물이 얼로 나가고 이런 치단치 수법 아니까 그 물바다에 쌓여있는 곳을 다 물을 빼줬어요. 그게 중국이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근데 배은망덕하게 우리나라를 자꾸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만약에 통일되면 중국은 항상 뭐였다 됐다. 왜? 거기 족속들은 동이족도 많지만 다른 족도 엄청 많아요. 몽골도 사실 우리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하고 중국하고 한판 붙어갖고 이때까지 그렇게 싸워갖고 신라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은 역사가 알게 되면 한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한국 대 중국 우리 사투리 대 짱꼬라대 우리 동이족 대 한족 싸움을 한번 또 붙여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왜? 역사가 우리 거 있으니까. 여기 발견되는 게 다 유물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의 피라미드, 남미의 피라미드, 또 저기 남극의 피라미드가 왜 똑같이 정북방향이고 정교하느냐. 우리의 풍수지리학이나 천문지리, 뭐 점성술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외계인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책군계. 그게 우리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감추긴 거죠. 그러니까 필이 여기는 티벳도 독립하려고 하면 가서 치고 신장이구르도 가서 치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남기 통일되고 나면 우리의 군사력이 지금 중국이 정예군이 300만이에요. 300만. 우리요? 남한에 한 5-60만. 북한에 120만 있습니다. 물론 통일되면 이거 다 필요 없지만 그럼 우리도 약 200만 대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왜 여러분께 보여주냐면 옛날에 100만 군대가 왔어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요동성규 강희식 장군이 10만 대군도 안 되는 자기 10배 되는 거 했어도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은 전체 인구가 커서 그렇지 우리에 비해서는 한참 후진국이기 때문에 군사무기가요 우리 K완전차 같은 거는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머리죠 동이죽이. 우리요 유태인도 사실은 동이죽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을 지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동이족이 그런 거예요. 장유서 저 인디안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지혜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추장을 만들어 세우고 말 잘 타고 활 잘 쓰고 아 이스라엘 사람도 얼마나 잘 싸워요. 옛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통일되면은 여우의 고려인 조선족 한번 제가 비교해보죠. 짱꼴라 대 우리 사투리 간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동이족이죠. 딱 갈라보십시오. 동이족 동이족 대 짱꼴라 한족.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 육군요? 지금 맞짱 떠도 중국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안 밀려요. 전체적인 뭐 규모나 이런 거에서 지금 좀 딸린다고 하지만 또 남북한이 합쳐지면은 또 달라집니다. 우리의 남한의 기술, 첨단기. 동이죽 봐요. 한족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는요, 여기 보면은 우리 역사를 알게 되면 묘족. 또 신장 이그루족 또 뭐 티벳 그다음에 그 네팔 이런 데 네팔도 다 우리 그 석가족이에요. 그다음에 그 저기 또는 러시아로 카자흐스탄 그다음 몽골 이게 다 동이족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가 풀렸을 때 만약에 중국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우리 딱 단결했을 때. 그러면 옛날에 을지문덕과 강익식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이 피를 토하고 강익식 장군이 서쪽으로 가자. 서역을 치자. 그 한. 또 연개수문과 양만춘의 한. 그때 우리가 용서하고 그래도 참아줬는데 그 한을 풀 때가 있습니다. 어머 징기스칸이 한번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붙으면은 묘족이라든지 태백 이런데 또 베트남도 우리 뭐예요? 강씨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역사라고 협조해 주면은 이 한족은 게임이 안 되고 박살납니다. 한번 붙으면 어때요? 그때는 우리가 원래 이 그 저보십시오. 원래 동이족의 영토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여기에 전 바이칼호수에서 밑에까지 5마일리 이쪽에 2마일리 그리고 봐요. 알라스카를 넘어 알라스카가 뭐예요? 알라스카가 해가 안 뜬다. 추워 죽어. 에이가 뭐냐면 부정어입니다. 라스 해가 뭐 안 뜬다 이거야. 어? 여기 춥지 지역이잖아요. 춥지 우리나라 말로. 여기 가면은 인디언들 우리족이죠. 멕시코에 우리 동이족이 응? 20% 있죠? 혼혈까지 따지면 65% 있습니다. 여기 잉카 문명이 우리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뭐 원주민 뭐 원주민 그러잖아. 그 원주민들 우리 동이족입니다. 몽고반이라고 있어요. 아새끼라고 해요 애들을. 응? 내 집이라고 합니다. 내 집. 똑같아요. 응? 그리고 인도 가면 또 인도 어떻게요? 응? 그 드비지족인가? 그쪽. 쪽 가면 타밀족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엄마, 아빠! 응? 너! 나를 너라고 해요. 너를 니라고 합니다. 살이라고 해요. 쌀을. 살이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풀어지면은 우린 피 한족하고 한번 맞짱 뜨게 되어 있습니다. 떴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동이족이 다 통합하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 정신적, 문화, 뭐 피라미드든 뭐든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게 동이족이니까. 그게 맞짱뜰 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가들이 대한민국, 한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운을 타고 났다 그러잖아요. 예언가들이 뭡니까? 저기 멕시코 원주민 말하는 다 맞히는 사람, 다 맞히니, 다 맞춘다. 화가를 다 그리니, 다 맞히니네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재앙이 올 걸 알았어요? 석가모니는 안 보고, 뭐, 저, 뭐, 다 통해서 알아요. 응? 강준산 교회에서 나오는 준산교도 이 강씨가 최초 성이기 때문에 강준산이 왔다 왔는데 그분은 자기 죽을 것까지 다 알았대요. 저는 뭐,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지만은 우리 동이족은 정신세계가 이런 일반사와 뛰어난 분, 현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표현을 뭐라고 해요? 박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껍질을 뚫고 나왔다. 영어로도 박이라고 하잖아요. 박. 이게 뭐예요? 나무 껍질입니다. 이걸 현자라고 해요. 현자. 우리도 바깥 할 때 박 피한다, 껍질을 빗긴다 이런 자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도 여기서 나온 말이고. 우리나라는 동이족은 현자들이 지금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분들이 동이족 전체가 그래. 인도나 이런 티벳에 다 영향을 끼친 겁니다. 불교가 뭐 인도에서 나온 거라고?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는 우리 동이족이에요. 예수도 아브라함이 동이족이니까. 뭐예요? 응? 거기 이슬람교, 기독교, 응? 그런 거 다 우리 동이족에서 나온 거네요. 하나님 사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동이족이 너무 뛰어나니까 뭐라고 해요? 참 저 사람은 인간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UFO가 와서 타고 와서 외계인이 만든 흔적 이렇게 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중국과가 아니지 한족과 우리 동이족과의 한판 승부가 필연적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를 수복하고 결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저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니면 동이족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 행복지수 올라갔습니까? 자존심도 올라갔죠? 자, 이렇게 행복지수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저는 서준입니다. 감사합니다.